아니 얼굴에는 지금 고민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내가 먼저 다가가서 친구 마음을 생각해 줬으면 싸울 일이 아니었는데. 첫 번째 장사가 잘 된 것 같죠? 아, 그러니까요. 반응이 좋아서 좀 네.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맛있게 드셔주고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우리가 또. 또 빨리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이실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고민식당을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신채원입니다. 너무 신채원이야. 예뻐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아니 얼굴에는 지금 고민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천사 같아요. 예, 어떤 고민이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맞아요. 먼저 저희는 주문서가 이렇게 생긴 거 아실까요? 모르시겠죠? 저희가 준비한 주문서인데요. 네. 거기에 고민을 써주시면은 저희가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네. 네, 고민을 다 이제 적어주셨어요. 주문서를 주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네. 읽어드릴게요. 12살 신채원 양. 고민은 친구와 싸워서 화해를 하고 싶은데 사실 어떻게 화해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 이런 고민. 어렵죠. 진짜 고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먹을 걸 나눠 먹으면 서로 좀 마음이 좀 많이 풀리거든요. 나눠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렇죠. 저는 그런 음식을 좀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피자 어때요? 피자? 예. 학생들 또 피자 좋아하죠? 너무 친구들끼리도 좋아할 또 음식이니까 해결될 것 그렇죠. 이렇게 한 조각씩 나눠 먹다 보면 다 바로 풀리거든요. 인상도 피자. 예. 그리고 그래서 저는 피자를 한번 피자. 예. 네. 좋습니다. 피자 해 드릴게요. 피자 재료가 다 준비됐어요.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재료를 네. 보니까? 어떤 걸 좀 좋아하세요? 아무거나 다. 다 많이 넣어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토핑을 얹을게요. 네. 먼저 소세지부터. 소세지 많이 줄까요? 어쩌다 싸운 거예요? 이제 같이 하는 활동이 있는데 거기서 잘 안 맞아서 서로 자기 얘기를 하다가 그랬던 거예요. 본인이 좀 잘못이 크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싸웠을 때 친구가 좀 뭔가 이 싸움거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서로. 네. 서로 서로 다 맞아요. 우리 채원 형이 마음이 이쁘다. 서로 그러니까 좀 성숙한 것 같아요. 자기가 또 친구도 배려할 생각도 하고 그런 마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렸을 때 네. 친구들이랑 약간 싸웠던 걸 생각해 보면 네. 왜 싸웠는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네, 네. 되게 사소한 문제로 좀 부딪히다가 자연스럽게 좀 멀어진 경우들이 있는데 네,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약간 후회되는 것 같아요. 그때 막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렇지. 조금만 막 친구 마음을 생각해 줬으면 싸울 일이 아니었는데 이런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럴 때는 네. 뭔가 이렇게 장난을 가볍게 싸웠으면은 장난을 치면서 푸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어떻게 좀 풀려고 노력해 본 적은 있었어요? 노력해 보려고 했는데 막상 앞에 가니까 잘 안 돼요. 도저히 못하겠다 이러고서 돌아왔어요? 네. 안타깝다. 근데 그렇게까지 화해를 하려고 노력한 것만으로도 너무 보기 좋은 것 같고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조금만 더 하면 이제 화해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피자를 만들었는데 이 피자 이름은 배려 피자입니다. 배려 피자.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을 담아서 네 화해를 하시라고 저희가 배려 피자를 만들어봤어요.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한번 드셔보시고 네. 네. 맛이 어떤지 얘기해 주세요. 피자를 먹을 줄 아네. 네. 도구를 쓰지 않아요. 휴지를 좀 드릴까요?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이름이 왜 배려피자인가요? 친구랑 지금 싸운 것 때문에 화해를 하기 위해서 고민이 있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만 더 있으면 사실 서로가 싸울 일도 없어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친구를 배려하자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배려피자를 만들었어요. 맛있어요? 네.
나중에 후회할 일 만들지 말고 친구한테 화해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친구로 지내기를 바랄게요. 알겠죠? 네. 피자 더 맛있게 드세요. 예. 우리도 먹죠. 우리도 먹어요. 아, 네. 예. 한 드시죠. 제가 배려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배려해 주시네요. 예, 큰 쪽으로 드릴게요. 네. 뚜렷한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죠. 내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있는지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인 만큼 아이하고 하루하루에서 쌓여진 관계 속에서 충분히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만 다 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다가가는 부모이기보다는요. 평소에 내 아이하고 손을 잡고 함께 가는 부모의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굿네이버스 고민식당은 학생들이 학교폭력 및 대인관계로 발생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돕고 방어자로서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캠페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캠페인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모두 활동지 받으셨죠? 여러분들도 셰프가 돼서 활동지에 나와 있는 고민에 맞는 요리를 그려주세요. 저희가 만든 요리를 그려도 되지만 창의력을 발휘해서 여러분만의 요리를 그려주셔도 됩니다. 부모님께서도 꼭 함께 참여해 주셔서 활동지를 함께 작성해 주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캠페인 동의까지 완료된 활동지를 학교로 제출하면 끝! 네, 여러분의 캠페인 참여가 더 아름답고 안전한 세상을 만든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활동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아이들의 더 많은 고민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엽다. 우와. 아니 이렇게 꿈이 뭐 정확한데 무슨 고민이에요? 꿈을 찾고 좋아하는 걸 찾으려면 뭐 좁은 공간에서 뭐 부모님만 뭐 얘기하고 뭐 친구들까지 정도만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지도 않았는데 잘 했을지 못할지는 뭐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면 그냥 해보는 거죠.